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빗 버디. 아, 네, 리듬 친구죠. 이게, 네? 오, 핸드폰 깍 같아요. 오! 핸드폰. 어우, 진짜 핸드폰 같아. 이거 봐봐.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런 거 기타에 붙이거나 하면 앰프 뭐 이런 데 붙일 때 되게 재밌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 이게 뭐지? 아, 이건 전용 어댑터가 따로 들어있네요. 네, 그리고. 오, 뭔가 포장이 굉장히 고퀄리티야 지금. 좋아, 씨. 오, 오, 비트버디 혹시 그거 알아요? 그 어드벤처 타임이라는 만화 영화에 비모라고 있거든요. 걔는 파랑색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배꼽? 근데 뭔가 비모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이것도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네, 스틸로 되어 있는데. 300g. 예, 네, 그렇죠.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미니 페달이 250g 정도 되니까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얘도. 우선 나의 리듬 친구가 되어줄, 네. 노브 굉장히 무게감 있게 돌아가네요. 그리고 이건 걸리고요. 네. 그러면은 사운드랑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지하양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학원을 오픈해서 갖고 네, 오늘 방송이 며칠에 나가지? 그 광주 전남권 모든 기타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이나 배웠지만은 좀더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광주 봉선로에 있습니다. 봉선동에. 봉선동. 네. 그 앵무동이라는 그 음식점이 있는데 유명하나 봐요. 그 음식점이 1층에 있고요. 저희는 거의 2층에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필로소피 뮤직 아카데미 예 실용음악학원. 이게 막 열심히 배우다가 배고프면 앵무동 내려가서 뭐 비싸요. 비싸요? 네, 거기 제 가족 단위로 가는 뭐와 그냥 그런 데 있잖아요. 레스토랑이군요 네, 레스토랑. 그런 네, 한정식집 뭐 이런 예. 느낌? 네, 굴뭐 이런 거 이런 건가 봐요. 오 좋습니다. 그거 말고도 봉선점에 먹자 골목이 있어가지고 아 근데 원래 그거 너무 광주는 많아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아 광주. 갑자기 배가 고파지네 이거. 광주로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광주에 필로소피 오셔가지고 음악학원. 전화 저한테 하면은 예, 바로. 에 진짜 어디에 제가 있던 20분이면 가거든요. 아, 그렇죠. 그곳에. 뭐 내비게이션 찍고 가죠, 뭐 그냥 네, 딱. 예, 맞습니다. 뭐 그냥 맞습니다. 그냥 광주. 오시면 예. 됩니다. 광주 필로소피 뮤직 아카데미 실용음악학원. 네, 많은 사랑과 관심. 광주 사람들, 예, 네, 오세요. 빅버디 예. 미니 2. 얘는요, 진짜 말 그대로 드럼만 나와요. 모든 드러머. 이제 전문적인 드러머가 손수 이제 뭐 샘플링 시뮬레이터링, 해놨어, 샘플링을 샘플링 해놨고. 해놨다고 하는데 어떻게 써서 사용법과 뭐 어떤 드럼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얘 볼륨이죠. 예. 여기는 이제 그 드럼 비트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비트에 따라서 재즈, 템포도, 예. 뭐, 뭐 블루스, 라틴, 라틴. 어우, 다뭐 마치 메탈, 메탈도 있고요. 메트로. 메트로, 네, 블루스로 지금 블루스 3번? 3번. 3번에 95로 템포를 좀 조정해 놨는데 이거 한번 선생님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시작. 길게 누르고 트랜지션 해볼게요. 진광이보다 낫다니까. 자, 락 가보겠습니다. 시작. 트랜지션.
컨디션. 트랜지션. 자, 끝낼게요. 아, 이거 그냥 끝내네. 아, 그냥 확 끝내네요. 네, 아, 좋네요. 네. 아,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네. 아, 이거 진짜 밝고 있으면서 아우, 쉐, 게다가 이게 아, 하이햇에서 잘해. 나이 들어. 아, 지금 바뀌고. 그냥 제대로 하네. 제대로. 오, 멋있네요. 야, 우리 드러머보다 잘 친다. 진짜. 아, 진짜 잘하잖아요. 아, 이게. 네, 메트로는 안 껴도 뭐. 어제도 진광이랑 뭐 한 잔 했는데, 아. 아니, 괜찮아요. 볶음 고추장을 잘 만드시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뭐 먹는 거나 디리 먹고,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면 지금 쌤도 그렇지만 갑자기 또 드럼 잘 안 들리거나 뭐 이러면은 비트 볼륨, 놓치기가 네, 쉽죠.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연습을 하고 자기만의 이제 비트를 아, 만들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많은 비트 스타입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예, 뭐 솔직히 뭐 큰 무대에서 쓰기에는 좀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고 근데 뭐 버스킹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진짜 나 드러머랑 같이 연습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 진광이 같은 드러머 만나지 마시고. 와, 잘한다니까. 뭐 드럼 잘 칩니다. 진광이 잘 치는데 그 인간이기 때문에 네네. 뭐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 두면 부피를 많이 차지. 예, 이거 빗버디 네. 이 이름을 바꿔야 돼서 진광이로. 야, 조그만 진광이. 예, 너무 좋습니다. 부피도 안 차라고 네. 뭐 먹지도 않고요. 네. 그냥 9볼트만 이거 꽂아주시면 맞습니다. 예, 죽기 살기로 드럼을 칩니다. 그래서 여하튼 경우에는 직관적이기도 하고 뭐 별로 노부도 없고 이 풋스위치를 다 하기 때문에 연주하시면서 하기도 굉장히 편할 것 같고 이거를 누르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사인을 하잖아요. 막 지금 막 끝내 뭐 막 하잖아요. 이게 그만하자. 그만. 근데 들었다 내리고 나 보라고 막 또 눈을 감고 쳐 가끔. 아 지금 막 신호를 보는데 안 봐. 딴 데 보고 막. 그래갖고 막 아 막 이럴 때 이럴 때 그 발스 지그시 밟으면 필이 나오고 툭번 밟으면 끝나고 얼마나 좋아. 맞아요. 네. 지금 원맨 밴드에도 이제 네. 사운드 자체가 그렇게 막 후진 사운드가 아니라 좀 리얼 사운드에 좀 비슷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원맨 밴드를 하실 때에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키보드 신디 사이즈만 이제 해놓고 아유, 하면은 충분히 뭐 혼자 공연하실 때도 혼자 놀고 네. 아니면은 뭐 레코딩 홈트를 아, 한다던가 뭐 이럴 때에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아, 한 줄평 생각해 주시고요. 네. 자, 시청자 한 줄평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디지텍 이펙터 이것도 창고 대방출이었어요. 네. 타임밴더 TV2여서 여기에서 이제 마귀근육이님이 네. 한 줄평을 주셨습니다. 하이엔드 부티크 이펙트 대중화된 시점이라 장난감 같은 느낌이 있다면서 뭐 이렇게 써주셨고요. 네. 한 줄평으로 셜록보다 제시카의 추리극장이 더 재밌었다. 오, 이거, 제시카의 추리극장이 뭐야? 제시카 추리극장이 그 할머니가 셜록 홈스처럼 탐정을 하시는 거야.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제시카의 추리극장. 아, 진짜? 엄청 재밌습니다. 그거. 여기 다 거기 끄덕이고 있어. 네. 상대적으로 나이 차이가 좀 난다는 얘기죠. 제시카의 추리극장 아시면 거의 아 이분 지금 저건데 그거 민방위 훈련도 안 받으실 텐데 아 다 끝나신 네, 분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마귀 근육이님 네 이런 식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시다니 네. 네. 마귀 근육님이 40대 중후반인가 봐요. 네. 아 그러신가 네, 봅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한 줄평 주시죠. 예 예 부피가 확 줄은 이진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진광이는 많이 나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진광이라고 하겠습니다. 진광이가 너무 많이 나오지만 네. 어쨌든 뭐 오늘은 진광이 스페셜로다가 스페셜입니다. 예. 진광 스페셜 필로소피 음악학원 그렇죠. 여러분들 언제 한번 진광님 네 데리고 갈게요. 데리고 올게요. 저희 드럼 그게 두 개가 있고요. 합주실에도 드럼 좋은 드럼 있어가지고 네, 뭐. 네 나중에 한번 뭐 오셔서 합주하셔도 되고 네. 네. 영상 찍으셔도 되고 아유 네. 영광입니다. 영상은 제가 찍어드립니다. 예. 말도 안 되게. 이게 아 22만 원이에요. 조금 비싸네요. 22만 원이에요. 그래도 뭐 밥도 안 먹고 뭐 술도 안 먹고 하니까. 그렇죠. 그 값이 그 값이에요. 맞습니다. 몇 대? 몇? 7.5. 8.0. 아. 진광점수가 좀 들어갔다. 이게 크대면 크면 한 6.0. 더 크면 5.0 뭐 이런. 작아서. 작아서 8.0. 예.
부피 점수 드렸습니다. 부피 점수. 대단합니다. 이제 이펙트에 부피 점수까지 네. 추가가 됐어요. 가성비. 가성비 및 뭐 부피 점수. 부피 점수까지. 예. 나중에 뭐 이쁨 점수 이런 것도 나오겠는데요. 네. 자, 오늘 비트 버디와 함께 봤고요. 신기하네요. 나 이거 버튼으로 조작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발로 하나로 풋으로 된다는 것도 신기하고 와. 이 안에 이제 작은 대분류, 소분류, 나중에 그 소분류의 템포까지도 되게 자연스럽게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전기 오는 걸 이렇게 진광이한테 붙여놓고 발로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지직 지직 해요. 두 번 하면 끝내고 막 진광이 고생하는데요? 쭉 하면 턴오버 하라고. 네, 아 사람들이 진광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사진 잠깐 띄워드릴게요. 네, 오늘 즐거운 비트버디 작은 진광님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어랑 할 건데 저 더 작은 놈이야 아마 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진광이 진광이에요. 네, 그러면 네. 다음 시간에 조그만 애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썬탐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